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금요일 오후 5시 4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에 여기 여담 바로 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마리 앙투아네트 이 여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박 중독자였고 자주 돈을 잃기도 했으나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도박을 그만두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말이죠. 도박 중독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박 중독자에서 도박을 해서 자주 돈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도박을 딱 끊었다는 겁니다. 콩시에르 주리로 이송된 이후에 그녀를 탈출시키기 위해 왕당파 귀족인 레니에 드 자르제 백작이 비밀리에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 이제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 귀족 중에 한 사람인 그 레니에 드 자르제 백작이 비밀리에 그 마리 앙투아네트를 이제 탈출시키기 위해서 뭐 외국으로 탈출시키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 마리 앙투아네트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르제 백작 이런 사람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비밀리에 이제 찾아왔다는 거요. 참고로 자르제 백작은 유명한 민화 베르사유의 장미에서 오스칼 프랑소와 드 자르제의 아버지로 나오는 인물이기도 하다. 만화에서는 충성스러운 자르제가 어떻게든 왕비를 탈출시키려고 했으나 왕비가 아이들을 남기고 혼자 탈출할 수 없다며 거절하는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르제가 너무 겁이 많아서 탈출 계획을 세워놓고 결국은 실행시키지 못하고 국외로 도주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탈출시키려고 했는데 왕비가 애들을 남겨놓고는 혼자 탈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 탈출을 못 시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 자르제가 귀족 자르제가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왕비를 탈출시키지 못하고 지 혼자만 외국으로 이제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독립 직후인 미국에서는 미국 독립전쟁 중에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지원을 많이 해준 것 때문에 친불 감정으로 인해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동정론이 있었다고 한다. 애인으로는 스웨덴인 귀족 한스 악셀 폰 페르센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육체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호하지만 적어도 서로 간의 플라토닉한 관계가 있었으면 여러 가지 증거가 남아있다고 한다. 그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처형 이후 혼자 남은 그녀의 딸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를 도와주려 애쓰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한스 악셀 폰 페르센 역시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평민에게 살해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참 그 마리 앙투아네트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죽는 겁니다. 뭐 마리 앙투아네트와 가깝게 지냈던 친구도 죽고 마리 앙투아네트의 시누이도 죽고 하여튼 마리 앙투아네트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는 거죠. 오스트리아의 소설가이자 전기작가인 슈테판 츠바이크가 1932년에 마리 앙투아네트 어느 평범한 여자의 초상이라는 평전을 발표했다. 이 책은 철저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전기들에 실려있던 위조된 편지나 후대의 센세이션을 노려 만들어진 조잡한 에피소드 등을 배제하고 정치적 희생물로서의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인간을 묘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이 평전 이후에 1934년 마담 듀바리를 시작으로 1938년에 할리우드에서 마리 앙투아네트 영화를 만들었으며 이케다 리오코도 이 평전을 보고 만화 베르사유의 장미를 만들었다. 저주받은 다이아몬드 4개를 모두 소유했던 인물로 유명하다. 그리고 단두대에 오르기 전날 밤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 오르기 전날 밤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고 하며 이런 현상을 마리 앙투아네트 증후군이라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성인이 된 이후
살아남은 자녀들 중에서 유일하게 40살을 못 채우고 사망했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자녀들 중에서 마리 앙투아네트보다 어린 나이에 죽은 자녀들은 진짜로 어린 나이에 죽어서 어른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들 뿐이다. 아, 그리고 2020년에 마리 앙투아네트의 구두가 경매에서 한국 돈으로 약 5,760만 원에 낙찰되었다. 2020년에 3년 전이네요. 이 구두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시녀의 친구가 복원하게 된 이후 대대손손 갑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경매에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신었던 그 구두가 그 한국 돈으로 5,760만 원에 이제 그 낙찰이 됐는데, 경매에서 낙찰이 됐는데, 이 구두가 어떻게 그 전해져 왔냐면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시녀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의 친구가, 그러니까 시녀의 친구가 복원하게 돼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뭐, 대중문화가 나왔고, 소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드라마도, 마리 앙투아네트에 관한 드라마도 많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드라마가 만들어져서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고, 뮤지컬도 제작이 되었고, 만화도 여러 가지로 이제 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여러 가지 이제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돼서 그렇고, 게임에도 또 마리 앙투아네트를 또 이용을 해가지고 게임도 많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 뭐라고 하나요? 뒷얘기가 나오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남편이 이제 루이 16세잖아요. 루이 16세 왕이었었는데, 그 루이 16세가 키가 193cm로 키가 39cm나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남편인 루이 16세가 상당히 키가 컸네요. 이 1700년대는 말이죠. 1700년대에는 그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서양 사람들도 대체로 작았습니다. 근데 그때 1700년대에 키가 193cm라고 했으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를 한다면 2m가 넘는 키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원래 키가 컸기 때문에 마리 앙투아네트하고는 키가 39cm나 차이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남편이 죽음을 슬퍼하며 검은 상궁만을 입고 있었는데, 혁명 정부가 대중을 흥분시킨다며 금지했기에 다른 옷을 입었다. 실제로는 가벼운 흰 드레스와 가장 좋은 구두를 신었기에 허름한 옷차림은 아니었다. 그게 왕족의 최후에 어울리는 화려한 옷이나 마지막이 아니었던 점에서 천대받았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두대의 칼날이 이 무게가 한 그 내가 뭐 몇 톤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이 칼의 무게가 예를 들어서 그 한 500kg 정도가 된다. 응? 그래도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500kg 정도 되는 쇳덩어리 칼날이 탁 떨어지면서 목을 쳐보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칼날의 무게가 몇 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아마 그 짐작에 아마 100kg 이상, 뭐 500kg까지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혼 전까지는 분명 그랬지만 출산 후 초상화들에서는 21세기 기준으로 꽤나 살집이 있는 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자에 관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감자는 오늘날의 것과 달리 맛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토란 같은 식물 뿌리를 먹는 기분이라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 대왕조차 자기 식사에 감자를 올리는 모범을 몸소 보이고 나서야 백성들이 먹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 감자는 맛있잖아요. 근데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살았을 그때 당시의 감자는 맛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품종을 개량하고 이래가지고 맛도 좋고 이런 수출도 많이 나고 이런 게 이제 개량이 된 거지 마리 앙투아네트가 살았을 당시에는 그렇게 감자가 맛이 좋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직접 작곡하지는 않았으나 마리 앙투아네트가 작곡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품이 하나 있긴 하다. 음악은 오스트리아 대공국에 있던 시절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루크에게 배웠다. 그 덕택에 글루크는 프랑스에서 활동할 때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후원을 받았다. 어린 시절 오스트리아 궁정에서 연주 여행을 다니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직접 만난 적이 있다. 7살의 모차르트가 어른이 되면 동년배인 마리와 결혼하겠다고 다짐했단다. 어린애가 한 얘기라서 왕실 사람들은 모두 웃어넘겼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는 클래시컬 로이드에서 또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재미난 얘기인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아시잖아요. 클래식 음악 작곡가. 이 모차르트가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베토벤과 거의 쌍벽을 이룬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차르트가 7살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모차르트가 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보고 크면은 내가 마리 앙투아네트하고 결혼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왕실 사람들이 모두 그 하하 웃었다는 거죠. 그런 그 뭐 또 에피소드가 있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마리 앙투아네트에 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이런 건 얘기들은 다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쭉 이제 넘어가는데요. 마리아 테레지아는 이전까지 막내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점과 정략 결혼으로 딸들을 희생시킨 것에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막내딸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른 딸보다 불안해하다 결국 마리 앙투아네트를 떠나보내는 날에는 바닥에 쓰러지며 통곡했다고 한다. 이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여자가 이제 바로 그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머니가 이 딸이 단두대에서 이제 목이 잘렸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닥에 쓰러지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 마리아 앙투아네트의 어머니가 딸이 그렇게 단두대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를 듣고 바닥에 쓰러지며 대성 통곡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 앙투아네트는 마리아 앙투아네트의 어머니는 평소에
그 마리 앙투아네트를 그 정략 결혼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큰 아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다 이런 소식을 듣고는 바닥에 쓰러지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요한 건 마리 앙투아네트가 대체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과연 그녀가 프랑스 혁명을 유발할 정도로 돈을 많이 썼는가인데 대체로 현대 역사가의 관점에서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는 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치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도대체 마리 앙투아네트가 얼마나 낭비벽이 심해가지고 국고를 축내겠는가. 그런 지금 그 역사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은 그렇게 나라 국고를 거덜낼 정도로 그 정도로 사치는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사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나라 사치에서 나라 경제를 거둘렀다 뭐 이런 제목도 붙고 해가지고 죽인 거죠. 그래서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썼다는 그 편지를 보면 말이죠.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자필로 쓴 그 편지를 보면은 실제 편지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실제 편지가 남아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썼는지 편지에 그 눈물 자국이 많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그 죽기 전에 쓴 편지니까 마리 앙투아네트가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20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 앙투아네트 그 나무 위키는 다 끝났습니다. 나무 위키 리딩 하는 건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신었다는 그 신발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리 앙투아네트에 관해서 서점에서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책을 또 리딩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오지간에 이번 주말로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끝을 맺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끝을 맺고 그럼 마리 앙투아네트 다음에는 뭘 할 것인가? 이미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미리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그 금요일 저녁에 녹화는 이곳으로 끝을 맺고, 내일 또 토요일 날 녹화를 해서, 아니, 끝을 맺는 게 아니고요. 그 마리 앙뚜와네트가 신었던 그 구두, 그거를 올리겠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